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1955년과 1963년 사이, 그러니까 그 9년 동안 태어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꼽자면 무엇보다 그야말로 축복받은 세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1964년생으로 사회경제학적으로 정의되고 분류된 베이비붐 세대를 살짝 벗어났지만 정서적으로는 함께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세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축복받은 이유는 부모 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뭐 4.19, 5.16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최고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아이고,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으니 말 다한 거죠.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풍요로움과 교육 혜택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세대보다도 더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왜 쪽수가 많으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고도 성장기에 살았던 우리 세대들에게 취직하기 쉬웠지 않았냐고 말하지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또래 경쟁자들이 그렇게 많으니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이고 취업이 뭐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뭐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90년대 말 IMF 금융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었죠. 베이비붐 세대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내재된 사람들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짜투리 시간마저 이용하는 법을 배웠고 잠을 줄이기까지 했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한 평생을 살다 보니 은퇴한 이후에도 잠시도 한가로이 지내지 못하고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잠시도 쉬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우리 세대는 산업화 세대라는 별칭이 따라다닙니다. 산업화를 상징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컨베이어 벨트인데 생산직에서 일했든 사무직에서 일했든 그런 거 상관없이 회사 분위기 전체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1년의 휴가라는 것도 뭐 여름 한창 더울 때 뭐 4박 5일 정도 쉬는 게 전부였을까요? 월차 연차 다 있었어도 회사에서는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차라리 연말에 그냥 그걸 다 돈으로 주면 좋을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작업자 한 명이 빠지면 그만큼 옆에 있던 동료에게 부담이 가는 거니까 싫어했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휴식과 여가는 게으름과 동의어일 정도였고 휴식을 원하는 사람은 동료들에게서조차 게으른 나고자로 찍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졌다 보니 은퇴를 하고 나서도 쉬는 것이 익숙치 않고 도태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잠시 쉬는 것조차도 죄짓는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면 슈퍼 노인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좀 시간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은데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쌩쌩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쉴 틈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정할 것 없으면 텃밭을 만들기도 하고 쉴 수가 없으니 차라리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까지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휴식과 여가도 쉬어본 사람이 즐길 줄 아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써도 모자라니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 주어져도 이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 소일거리 한다면서 차라리 폐지를 주우러 나가시는 겁니다. 근면과 성실 그리고 일하는 것이 몸에 배었다고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보지 못했으니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뭐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폐지 주우러 나가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슈퍼노인 증후군은 단순히 일하는 습성이 몸에 배인 것이 아니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한 엄연한 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슈퍼노인 증후군을 앓게 되면 자신을 쉴 새 없이 움직이도록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이 생각대로 이어가지 못할 때는 스스로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져 자학하고 자신을 낙오자, 사회 부적응자로 생각해서 사람들과도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게 됩니다. 슈퍼노인 증후군을 앓는 분들을 보면 친구도 없어요. 그저 일만 하시니까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취미생활을 하러 다니는 분들은 일도 않고 밥이나 축내는 버러지처럼 보일 것이 뻔하니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한 문제는 제 아무리 평생 몸을 움직이며 살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젊었을 때와는 달리 체력이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자신을 몰아붙인단 말이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무리해서 몸이 망가지고 정신도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슈퍼노인 증후군입니다. 영원한 슈퍼맨을 꿈꾸지만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몰아붙이고 학대를 해서 결국 슈퍼맨은커녕 남들보다 더 빨리 병들고 늙게 하는 역설적인 질환입니다. 슈퍼노인 증후군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신이 바쁘게 부지런하게 사는 만큼 배우자도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쉬는 꼴을 못 봅니다. 게을러 터져서 밥을 빌어먹을 인생이라고 야단치고 자신처럼 부지런하게 살라고 압박을 하죠. TV를 보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그게 영 못마땅해서 불효령이 떨어지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가족이 이 호통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슬슬 피하게 되겠죠. 친구도 없는데 이제는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슈퍼노인 증후군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불행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줄 모르거나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불편하고 죄책감마저 들어 한시도 쉴 틈 없이 무언가라도 해야 하는 강박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고 있다면 슈퍼노인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바쁘게 사는 것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은퇴 이후라면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게 몸 건강,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죠. 오늘도 쉬지 못하고 바쁘게 살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열심히 살아온 분들은 두루두루 살펴볼 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일과 휴식에 균형 있는 생활을 잘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슈퍼맨 되실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슈퍼맨이었잖아요. 자신을 이제 좀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